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 녀석은 무슨 복이 많아 애교 많은 아내와 저리도 알콩달콩 사는지 부럽고, 학창시절 변변치도 않던 여고 동창은 자상한 남편 만나 여왕처럼 떠받들어져 사는 모습에 아주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을 운에 맡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복받은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남다른 노력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죠. 부부 행복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부가 항상 하는 일곱 가지. 뭐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행복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일곱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40여 년간 부부관계 상담을 해온 짐 워커업이라는 박사분입니다. 부부관계 상담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받게 되잖아요. 좋은 부부가 상담은 받진 않죠. 오랜 기간 상담가로 수많은 사이 나쁜 부부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들이 부부로서 하지 않는 그런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셨죠. 행복한 부부가 매일 하는 일곱 가지 중첫 번째,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은 최근에 배우자와 단둘이 핸드폰에 눈길을 주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그렇게 하신다면 부부 사이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제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꼭 부모가 붙어 있어야 하는 시기는 지났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끼리 집에 있게 하고 부부가 함께 외출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가족이 다 함께 외출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자고요. 자주 보는 친구일수록 나눌 이야기거리가 더 많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하고는 아, 이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서먹서먹합니다. 소통이 중단되었으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상황도 잘 모르고 이 얘기를 꺼내서 괜히 실례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도 매일 얼굴은 보지만 둘만이 오롯이 나눌 대화가 없다면 지금 부부관계에 금이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다는 징조니까, 나중에 한집 살면서 남처럼 지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둘만이 있고 싶었고, 또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와글와글하지만 단한 사람 내 연인의 목소리만은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집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매일 하는 일곱 가지 중두 번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렇듯 사랑을 느끼거나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칭찬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줄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뭐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했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언어가 돼서 소통의 기제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는 그런 행동으로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머리 건드린 걸 아주 질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등을 토닥거려 줄때 위안과 사랑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제 각각인 거예요. 부부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과 언어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아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을 때 아내의 사랑을 느끼는데,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남편이 밥상에서 아내의 소홀함이 느껴진다면 남편의 마음은 아프죠. 아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예를 든 거예요. 꼭 밥상을 잘 차려주라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소중하게 얘기하는 행동이나 몸짓,
표현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언어로 배우자를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저녁 식사 후에 남편이 해주는 설거지를 통해서 남편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그 사랑의 언어를 찾고 알아내서 배우자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사랑을 내 언어가 아니라 그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 세 번째, 매일 20초 포옹을 한다. 지모크 박사는 그 의례적인 포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꼭 안아주는, 그래서 서로의 그 아래까지도 맞닿고 서로를 꽉 조이는 그런 포옹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포옹을 또 왜 20초 이상 해야 하냐면 20초가 지나야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네요. 이 세상이 평화롭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포옹 호르몬,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나온답니다. 포옹이 우리에게 위안과 사랑을 전해주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포옹을 하잖아요. 부부 사이의 포옹은 뭐 다른 사람과 하는 일반적인 포옹과 좀 다르게 더 진하고 강하게 그리고 길게 해야 합니다. 짐 워커 박사는 상담원 부부에게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고 그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나와서 함께 안아주고 또 아침 출근 전에 한번 진하게 또 안고, 그래서 퇴근 후 신발 벗자마자 현관에서 20초 이상 배우자를 꼭 안는 습관을 들여보자고요. 세상 아무리 험하고 외로워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한 명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해질 겁니다. 포옹은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포옹을 하지 않고 지낸다면 배우자는 그만큼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을 갖게 될 겁니다. 배우자에게 포옹을 자주 해주세요. 그냥 말고 소울을 담아서 그게 다 전해진단 말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매일 하는 7가지 중네 번째, 배우자의 말을 경청한다. 회사에서든 모임에서든 내가 말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경청하고 공감을 표한다면 자신이 인정받고 배려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그죠? 뿌듯하고 가슴도 뿌듯하고. 반대로 회식 자리에서라도 야, 이제 한마디 해봐. 네 차례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권해놓고서 얘기를 막상 시작하니까, 얘기는 집중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웅성웅성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 이거는 시끄러운 노래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래 부르고 있는데 다들 딴짓하고 있으면, 아이, 섭섭하고 화나고 무시당한 느낌마저 든다니까요. 에이, 나쁜 놈들, 내가 다시 이 모임에 나오나 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배우자 이야기에 경청하는 자세는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당신이 최고야, 뭐 당신 사랑해, 뭐 이러면 뭐합니까? 아, 사실 또 이것만으로 점수를 많이 줘야겠지만, 아,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TV를 쳐다보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사랑한다느니 최고라느니 그런 말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내분들 중에서 뭐 설거지 하면서 남편을 등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것도 좋은 대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제대로 경청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말하는 배우자와 시선을 마주치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에 공감하는 표시로 머리도 끄덕여주고 뭐 대답도 제때제때 하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배우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대방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기 참 어렵죠. 이것도 많은 훈련과 인내심이 쌓여 있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그 급한 성질 때문에 상대의 말허리 잘라 들어와서 자기가 예단하고 결론 내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난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얘는 어떻게 알아든 거야, 말을. 특히 여자와 남자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서술 방식이 전혀 틀리죠.
남자는 결론부터 듣고 싶어하는 반면에 여자는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서술 방식대로 이야기할라 치면 짧게 말하라고 채근하고 결론부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고 아주 닥달을 합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이미 대화할 분위기는 저만큼 물 건너갔습니다. 연애 시절 뭐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유 그냥 이쁘고 귀엽고 그 재잘거림을 즐겼던 그대로 아내가 자신의 서술 방식대로 이야기를 끝까지 풀어낼 때 맞장구를 치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셨죠? 꼭 참으라고요. 행복한 부부가 매일 하는 일곱 가지 중 다섯 번째, 서로의 일과를 공유한다. 우리는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을 반으로 나눠 가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배우자죠. 이렇게 배우자가 그제 몫을 하게 하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말도 안 해줬으면서 나중에는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느니 말이 안 통하느니 아내 탓을 합니다. 뭐를 얘기를 해줬어야지 알고서 그 얘기가 통하죠. 퇴근해서는 뭐 거창한 얘기할 것도 없이 오늘 하루 그 평범했던 일상을 소소하게 배우자와 나눠야 합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고. 아셨죠? 행복한 부부가 매일 하는 일곱 가지 중 여섯 번째, 미래를 함께 계획한다. 부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팀이라는 것이고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대소사를 그냥 누구 한 사람에게 떠맡기고 자기는 자기 일만 한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너는 뭐 했냐는 그남 탓하기 일쑤인데 일은 벌어졌으니 그때 그래봐야 때는 늦은 겁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든 직장에 대한 고민이든 성생활에 대한 일이든 다가올 여행 준비든 가능한 한그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니, 여행 실제로 가는 것보다 그 계획 짤 때가 더 재밌잖아요. 소풍 가는 당일보다 소풍 전날이 더 설레이는 것이고. 이럴 때만이 역시 내 배우자가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는 거라고요. 행복한 부부가 매일 하는 일곱 가지 중 마지막 일곱 번째,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준다, 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린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식? 아이, 다 크면 자신들의 세계로 떠나버리는 존재예요. 또 그게 정상이고요.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 탓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곁을 지켜줄 배우자에게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워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 없습니다. 근데 부부싸움하다 보면 꼭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아니, 가만 따져보세요. 나를 믿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는지. 바로 배우자 한 명뿐이에요.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믿고 자신의 단한 번뿐인 인생을 걸었다. 운명을 걸었단 말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실망스럽고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제 아내는 함께 살겠다고 제 팔짱을 기꺼이 끼워줬잖아요. 이건 대단한 결단력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 배우자와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어야겠죠. 함께 살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래도 칭찬해주고 멋지다, 예쁘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이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운이 좋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행복해지기 위해 부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행동을 매일매일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